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전 우리 시행령 제4조의 네 번째 사항으로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구비해야 되고, 위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제3호 위험성 평가 때 나와 있던 그런 개선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산 편성의 방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돈이 많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의 위험 특성을 잘 분석해서 이 위험을 커버하는 정도의 진짜 예산이냐 그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인데 우리 건설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제72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이 있고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들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좀 이렇게 좀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 현장의 특성에 따라 예를 들면 지하철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위험의 강도, 빈도 이런 것들이 제휴율도 크죠. 이제 그런 데는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조금 더 회사 차원에서 뭐 1.97 플러스 0.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좀더 보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설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국한하지 말고 그 현장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예산 편성도 조금 더 집행을 해야 함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우리 돈을 쓰는 거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좀더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해서 진짜 요거는 써야 되는데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기준에 안 맞아요. 요거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때 이런 것들이 도출된다면 우리 안전관리비 10%의 선내 안에서 요거 쓸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그런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장의 안전관리비 일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 사용한 걸 우리 전담 조직에 보고하고 CSO한테 보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작성 항목도 이렇게 일단 안을 만들어 놨지만 현장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요 작성 항목을 만들고 집계가 되려고 그러면 세부 항목을 이런 식으로 끌이고 나가서 이렇게 만들게 된다 그러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이사회 보고 자료에 이걸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저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하면서 보는 게 예산 내역서가 우리가 안전관리비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집계가 됐고 요 현장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이렇게 더 예산 품의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 월별 안전관리비 지출 내역서죠. 지출 내역서 사용 실적을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공정률보다는 우리 사용 실적이 조금 더 많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갖다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요거는 진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목적의 사용이다 아니다. 그런 걸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잘 써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업무를 진짜로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줘야죠. 권한은 그냥 오나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예산도 줘야 되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 권한과 예산을 진짜 잘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단기 1회 이상 평가하고 관리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항은 우리 안전보건관리 체제, 조직에 대한 사람, 조직의 일원들이 안전 업무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해가지고 이렇게 10개를 적어놨습니다. 산재 예방 계획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사항, 교육에 대한 사항, 작업 환경 측정, 그다음에 개선에 대한 사항. 건강 진단에 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통기유지 요에 대한 사항, 보고 적격 보호에 대한 사항, 빨갛게 표시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게 제일 가능, 요즘 시대엔 제일 중요하겠죠. 가끔 요소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그냥 지적받게 되는데, 아, 요소평가를 실시했다, 안 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과태료를 못 물어요. 산업 안전 보호법은 과태료 규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과태료를 못 무니까 어떻게 무냐면, 우리 관리 감독자, 관리 책임자가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평가를, 요소 평가의 실시 여부, 요거랑 같이 연결시켜갖고, 자기 업무 안 했다. 과태료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도 요소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이고,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관리비를 수급처에 여러 군데가 있죠. 그 집행을 이렇게 감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시행령 1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항상 위험성 평가 쪽에다 이렇게 좀 많이 넣어놨는데, 요거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더저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요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한 요거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 이행에 대한 참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지침 보게 되면 지침 준 거예요. 지침 보게 되면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관리 감독자가 자기 공정에 자기가 일하는 자기 사람을 놓고 그 근로자들, 종사자들의 안전 수준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일의 정도, 품질 정도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얘기, 위험 요소에 대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위험성 도출에 대한 책임도 관리 감독자한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개선 조치를 가장 많이 가서 확인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관리 감독자거든요. 그래갖고 이 관리 감독자의 업무가 이제 좀 중요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갖고 아까 평가 기준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갖고 우리 현장 소장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그래갖고 이렇게 뭐 중대재해 발생 여부, 재해율이 어떻고, 위험성 평가, 그다음에 이런 그 우리 아까 나와 있던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이 업무 내용을 토대로 갖고 잘함, 뭐 보통, 나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수를 매기는 평가 기준이 있는가? 그럼 평가 기준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관리 감독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들입니다. 그 신뢰를 제가 하나 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해 드려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은 좀 만들어서 진짜 우리 시공 담당들이 우리 평가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한다 하는 게 책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요소 요소로 관리를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에는 뭐냐면 우리 현장의 규모, 공사비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있는가, 보건관리자가 있는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는가, 산업안전보건의를 배치했는가, 뭐 이걸 가지고서 인전 이야기하는 점검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은 우리 공사비에 따라 시행령 별표 3에 있어요. 그다음에 협력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추가적인 요소로 100억 원 이상씩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공사비 800억 이상, 토목공사는 가위가 규모가 항상 크기 때문에 이제 1000억 원 이상으로 가고요. 근데 산업보건이 여기 조금 그런데 항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보건관리를 부여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원 보건의를 두어야 되지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거나 보건관리 전문기관에다가 이걸 위탁한 경우 별도로 주지 않을 수 있음 이렇게 나오고요. 산업보건의를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에는 2,000명당 1명 이렇게 고용노동 예규에 담당 근로자 수에 따라 가지고 산업보건의를 두는 그런 예규가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뭐 지정병원 만들고 그러는 이유가 이거에도 해당이 됩니다. 산업보건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근로자 관리자 선임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120억 이상 토목공사 같은 경우 150억 이상은 전임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안전관리자 수 배치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역할하고 역할과 선임 대상. 우리 아주 대형 현장 가보면 현장 소장님들을 두분 이상, 세분 이상 이렇게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원청도 그렇습니다. 우리 협력사도 그렇지만, 그리고 협력사는 그렇지 않겠지만, 원청사 같은 경우도 총괄 소장을 만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협력업체 같은 경우도 20억 이상이 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현장 소장에 해당되거든요. 그래갖고 20억 원 이상이 되면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을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교육 수료증을 확보해 놔야 돼요. 우리 교육 수료가 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 관리 감독자도 교육 수료가 되어야 되고 이 직책자들의 이 교육 수료가 돼줘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800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제도거든요. 그래갖고 종사자 의견 중에 그냥 뭐 우리 쉴 곳을 만들어 주세요, 담배 필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거 작업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승강 계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중장비 작업하는데 뒤에 유도자가 없으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여기서 일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어떤 종사자의 의견이 있다 그러면 지휘하고 관계되어 있는 종사자의 의견은 우리가 묵살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건 나중에 조사가 되면 그거를 조치 안한 걸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관리 감독자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사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 제한함 뭐 이렇게 만들고 종사자의 의견 청취하고 QR도 만들고 뭐 밴드를 이용하고 카톡을 이용하고 또 듣고 그러는데 좀 선별을 잘해놔야 돼요. 진짜 안전 재해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것을 구분해서 많이 받아놓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안전하고 관계 없는 일반적인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모으고 안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다른 액션이 있어야 돼요. 조치라든가 어떤 뭐 협의라든가. 우리 현장 수준에 맞지 않는 뭐뭘 하라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정리됐습니다고 뭔가 우리가 액션으로 두루 이행된 걸 근거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초치만 계속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이런 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가 있고 건설공사 안전보건협의체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노사협의체 제도가 있죠. 근데 보게 되면 심의 의결 사항들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는 요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까맣게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걸 쭉 읽어봐도 종사자 의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요. 이 심의 의결 사항에. 그래갖고 요 마지막에 제가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자의 의견 청취 기록, 의견 청취가 됐다면 얘가 이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피드백으로 이렇게 기록을 관리해 주는 란을 하나 만들어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협의체 회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도 그렇고, 그래갖고 근로자의 의견 청취란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놔야죠. 근거를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막아놨을 거, 뭐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인도 했고, 정경사진도 찍었고, 전해차에 대한, 금해차에 대한 의견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시에 근로자의 건의사항, 근로자 의견 청취사항, 아까 제가 하나 늘어난 거죠.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휴게소가 필요합니다. 휴게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올해 폭염, 이거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제 재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건의했는데 안 해줬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제 처벌받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행 계획을 협의해서 여기 장소에다가 우리가 휴게 장소를 넣겠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종사자 의견 청취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해가 발생된다든가 재해 발생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단기일에 점검해라 해가지고 가나 다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재해하고 관계되는 거죠. 위험사항. 그리고 사업주의 작업 중지도 있지만 근로자의 작업 중지도 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의 조치인데요. 중대산업재해 위험하고 관계되는 관련법들이죠. 그다음에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119에 옛날에 신고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긴급 연락 체계가 갖추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그래갖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도 보게 되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해갖고
경보 체제 운영과 대피 훈련 등에 대해서 만들어놔라. 매뉴얼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뭐 구축물이 붕괴가 됐다, 토사가 붕괴됐다, 화재가 났다,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가 해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뭐 거의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서 훈련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 현장 실행 방향을 제가 이렇게 쭉 점검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적어놨는데, 비상 대응 절차서, 시나리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갖고 앞에 나와 있던 가나 다를 추가한 거. 그 다음에 현장 여건에 따라 단기 1회 이상 실시해야 돼, 훈련을요. 그래갖고 공정 진행에 따라도 어떨 때는 2개가 될수 있고 3개가 될수 있어요. 구축물도 만들고 있고 땅도 파고 있고 한쪽에서 또이 도색이나 발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상 이거 법에서 하라는 그 몇 가지 내용은 딱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난 요건 하고 요건 안 하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만들어 놓고 단기 이상은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비상 조직도 연락체계가 중요하죠.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끼리 어떤 비상 조직도도 필요하지만 대비 조직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도가 터졌어요. 가스가 터졌어요. 유가기관하고 연락해서 뭐 밸브를 잠근다든가. 뭐, 물을 뿜는다든가, 뭐, 이런 가스관을 잠근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항상 대외 협력 관계도 확인이 필요한데, 되게 착공할 때 조치도 만들어 놓으면 중공할 때까지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유관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발령 나가고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유관기관 담당자도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또 비상대응 훈련을, 시나리오에서 훈련을 했어요. 훈련한 거에 그치지 말고, 참석자, 훈련 광경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것 했는데, 이번에는 요게 잘 됐고, 이런 것들을 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실시한 거에 대한 성적과 강평과 반성,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놔야, 우리가 이제 비상대응 체계에 대한 훈련을 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응 행동 매뉴얼 보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에 대해서 현장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작업중지권에 의해가지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그 다음에 우리 사업체 작업중지권,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중지가 오게 되죠. 그래갖고 화재, 붕괴, 전도, 비례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서 근로자를 대피 장소를 미리 정해놔야죠. 그래갖고 요즘에는 현장 가보면 대피소 이렇게 하고 붙여놓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보강을 하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사고자 구호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해나갔다. 해나가서 그 다음에 조직 연락체계는 대내적으로 이런 연락체계를 갖고 구조팀, 유도팀, 복구팀, 지원팀, 그 다음에 또 사안에 따라 레드 단계, 가장 위험한 단계, 그 다음에 그 아래 단계에서 뭐 현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 뭐 대외 기관이랑 협력해야 될 거, 아니면 본사나 이렇게 뭐 이런 데까지 소방서까지 연락해갖고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빨리 지원받아야 또 피해가 그만큼 적어질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외 기관들도 아까 얘기했던 수도 사업소, 전력 끊었어요. 전기 끊었는데 옆에 병원이 있어요. 전기 안 가면 큰일 나죠. 이런 것들 우리가 연락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요. 훈련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갖고 이렇게 각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우리가 훈련 결과는 이렇게 돼서 뭐가 미흡했고, 뭐는 잘 됐고,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업그레이드가 항상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사항으로, 우리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 아니면 도급용역 위탁 등을 이렇게 협력 회사에서 줬을 경우, 그 회사가 그냥 뭐 자격이 없는, 안전 제대로 모르는 회사에 막 주면 안 되죠. 옛날에 그런 거 구분 없이 막 줬거든요. 가격만 싸면. 그러다 보니까 재해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에 따라가지고서 우리가 능력 있는 회사, 그걸 조치할 수 있는 회사를 일을 주자. 그다음에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용 산출 집행 기준을 갖고 있는 데서 주자. 그다음에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 그래갖고 이 아홉 번째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61조에도 보게 되면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나와 있는 이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가 그런 수준이 있는지를 같이, 같은 일맥상을 통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고 평가 기준은 뭐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그 회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안전 기사가 있는지, 담당자가 있는지, 교육은 잘 하는지, 위험성 평가는 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협력업체를 정할 때, 입찰을 볼 때, 낙찰을 할때 보게 되면 안전에 대한 건뭐 없어도 다른 것들이 점수가 좋으면 그대로 뭐 등록도 시키고 그런 거 관계없이 로이스트, 저가, 요 땅 금액이 이래 주겠대 이렇게 하면 정했는데 지금은 안전평가를 통해가지고서 점수가 돼줘야만 60점 이상이 돼줘야만 등록이 되고 안전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서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할 때, 이제 공사 기간이, 우리 현장 소장, 우리 협력체 현장 소장님이 공사 기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중대재해처벌 이행점검팀에서 가서 면담을 통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게 면담을 통해 갖고 합니다. 갖고 공사 기간에 대해서 공정 분석 자료를 갖고 있는지, 주공정 파악과 대책안이 있는지, 안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해마다 풍수해가 있잖아요. 풍수에 대해서 공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경고를 줘야 되겠죠. 공사 기간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그러니 공정 분석을 해라. 그럼 이렇게 빨간 줄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안전관리비도 그냥 요율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현장은 터파기 할 때, 옆에 주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는 안전관리비를 이렇게 쓸 겁니다 하고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더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갖고 우리 그 협력업체를 정하는 것도 이렇게 관련법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적격 수급업체 선정의 의무, 공사기간의 단축, 공사기간 단축은 원가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무리한 공법 금지, 건설공사의 진짜 연장이 가능한 건지, 진짜 위험해서 설계 변경이 요청을 해도 받아주는 건지, 이런 관계법들이 있습니다. 하나 좀 보면,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해 줘야 된다. 아까 기술 수준, 안전 수준, 안전에 대한 기술자들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주고,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 금지.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설계 도서에 나와 있는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사 건설 기간의 연장. 태풍, 홍수, 뭐, 지진, 뭐, 이게 코로나 와가지고, 며칠씩 작업을 못했어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막, 공사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라. 안 되겠죠.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기간에 대한 연장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 네, 설계 변경. 야, 이건 이렇게 시공하겠더니, 비계가 너무 높아서, 구조물이 붕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럼 이 비계 하는 방법을 바꿔서, 비계를 아래부터 쌓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ACS, 뭐, RCS, 이런 걸로 좀 바꿔가지고서, 자동화 발판을 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요청을 받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법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9가지 사항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4조로 와서, 재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그 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해 발생됐을 때, 무엇보다도, 그 재해가 더욱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똑같은 유사, 내지는 동종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갖고, 일단 재해가 발생됐으면 재해 원인 분석을 해야 되죠. 그 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 대책 관리자 감독자들이 만들어요. 근로자들한테 전파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교육을 통해가지고서 우리 근로자들도 안전 수준, 안전 의식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 기술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갖고, 동종 및 유사재해가 방지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 그래도 자꾸 나누면 1대 29대 300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나중에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게 되죠. 그리고 작은 아차 사고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재해 원인에 대한 대책, 수립 보고서 해가지고 원인이 뭐였고, 언제 사고가 났고, 이렇게 해갖고 언제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겠다. 이게 나왔고요. 요거 가지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했고요. 교육 이수, 교육 실시 내용. 그 다음에 요게 어디로 가야 된다? 위험성 평가 안에 또 올라가서, 위험성 평가에서 그 위험을
계산하도록 해야지 이놈이 사고가 안 나겠죠. 항상 아차 사고든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원인 분석, 교육, 예능, 유연성 평가까지 꼭 끌고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보게 되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 중대재해 원인 조사 항목에 같은 내용들로 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세 번째로, 법 4조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 시정 명령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환경, 뭐, 내지는 안전, 이쪽에 와갖고, 여기 먼지가 많이 날려요. 덮개를 덮어야 돼요. 여기 바깥으로 장기가 넘어와 있어요. 교통사고 위험 있습니다. 안전조치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합니다. 문서로 나오게 되죠. 문서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뭐 조언하고 가는 거는 그냥 조언에 그치는 거 많은데, 근데 이런 문서로 나와 있는 행정명령을 미이행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안 나도 문제지만 사고가 나도 나가게 되면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 보게 되면 내부 중앙행정기관대에서 점검한 내용들을 하나 만들어서 서울 북부 지방도도공청 도시철도 기반본부 내지는 뭐 시청 뭐 이런 데서 점검 나오게 되면 뭐뭐뭐가 뭐 불안하다 요거 사고할 위험이 있다 이거 지적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조치한 것들 사진 해가지고서 요걸 관해도 이렇게 보고하고 우리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항 여기 4조의 마지막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요 4번의 문구를 한번 뜯어보면, 안전보건 관계 명령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에 관련해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뭐 건설기기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뭐 화재 예방, 화재 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에 대한 얘기, 주차장법에 대한 얘기, 쭉 따져보면, 한 35가지, 35가지 정도의 얘기가 돼요. 그리고 안전에 관계된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는 관계 법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사항의 조치는 요거는 우리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서 점검한 내용의 불완전한 요소, 부적합한 요소들을 개선 조치하고 이행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렇습니다. 따져보니까 35가지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또 집계 안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이란 법은 자꾸자꾸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점점 줄어들진 않겠죠.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법들도 현장에 많이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되는 법들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5조로 넘어가서, 그 안전보건 관계 법, 빨간 글자를 보게 되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을 상반기 6개월에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하느냐?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본사에서 그런 능력이 다 있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해주는 기관에서의 위탁 점검한 것도 같이 포함하는데, 점검한 건 반드시 개선 조치 해가지고서, 반기 일행 확인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따지고 보니까,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죠. 법 17조에 나와 있는. 보건관리 전문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진단기관이 있을 수 있고, 건설재배 예방 지도기관. 법에 의한 지도기관이죠. 이런 지도기관에서, 지도기관에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죠. 저희들이 가서 점검해서, 어떻다, 보안, 권고,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가 되면 대표이사는, 그거가 다시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항, 4번 사항은 뭐냐면,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실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그다음에 특별고용 채용자, 특보자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고, 아까 같은 재해 발생시에 대한 그런 교육,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안전관리에 대한 직책자들 교육, 그다음에 교육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업주는
그 전공 교육 결과를 갖다가 받아가지고서 미실시된 교육에 대해서 조치해라. 교육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직원은 되겠지만, 협력업체 직원이, 교육을 안 해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고 오게끔 만들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배제 의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배제 의무가 있다. 하는 걸좀 알고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에서 교육 대상자들, 그다음에 교육 시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가끔 우리 사무실 여직원,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청소 아줌마, 뭐 이런 분들은 교육 안 받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청소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교육들 이렇게 법상에 우리 직무교육, 정규교육, 취업시교육, 변경, 특별안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진폐 예방과 진폐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우리가 잘못 쳐갖고 막그 파치하고 면 갈아내고 그러면 먼지, 비상먼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뭐 그런데 청소하면서도 먼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를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 이행사항이 틀림없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는 사항, 이런 사항입니다. 근데 현장 가보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청소하지 말자 많이 놓치고 그래요. 그리고 학기 점검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먼저 갑니다.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이 많이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갖고, 진짜 우리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도급 위탁 용역을 줬을 때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다 적긴 했지만 내가 지배 운영 관리할 수 없는 사업장이 된다 그러면 진짜 그분 책임지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의 기준에서 우리가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별표한 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가 없었죠. 작년 1년 동안.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두 건이 4월 6일 날, 그다음에 또 뒤에 페이지 하나 있는 거. 그래가지고 두 건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가 있어요. 근데 판결문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해놓고 가나 다. 가는 뭐냐면 우리 현장에서 사고 난건 거의 다가 업무상 과실 치상, 업무상 과실 치사죠. 그다음에 법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데 여기까지가 과거에 있는 판결문이었는데 다 중대재해처벌 등 관한 법률 위반, 산업재해 치사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요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1번 항목에는 권 안목에는 가나만 해당된다. 2번 항목에 있는 아 무슨 회사는 나만 해당된다. 법 위반만. 이렇게 가다가 요 5번 사항에 다에 있는 정 아무개 씨는 다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 중대재해처벌 사업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업주는 옆에 나와 있는 주문에 보게 되면 피고인 정 아무개는 3년간 집행유예하고 피고인 정 아무개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집행유예로 선고는 돼 있지만 집행유예 있는 상태고요. 뭐뭘 잘못해서 그러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보게 되면 요 앞에 있는 1번, 2번에 대한 사항은 우리 대표이사가 아니고 요 잘못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불량한 작업 방법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그다음에 요 2번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위반 내용을 보니까 안전관리자 같아요. LPG 용기 보관소에 넣지 않았고, 금속재 철재 외환 분전함에 적진 않았고, 비계 작업장으로 들어간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아마 관리 감독자 내지는 안전관리자가 해당이 될것 같고, 피고인 정 안무개의 중대재해처벌 등 법률에 관한 위반하고 산업재해치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예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해 위험 확인하는 개선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우리 앞에 다, 중대재해처벌 앞에 다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이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하고 나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1년 6개월의 징역인데 3년 동안 집행유예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현장 소장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들은 사고가 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렇게 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여기 나와 있는 문구대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처벌 안 받아요. 무조건 사고가 났다고 하고 처벌받는 게 아니고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논리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4월 26일 날, 비교적 최근이죠. 그래도 보게 되면 사건 해가지고 나오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나 업무상 과실치사, 그 다음에 답원이 뭐냐면 중대재해 처벌 등 법률 위반.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1번 해당 사항, 2번 사람, 3번 사람 있는데 2번이 가나다가 다 해당이 된다. 한국재건 대표이사다. 사업주죠. 그리고 사업주는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번 집행유예가 없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AB 근로자는 이런데 요 나번에 있는 한국재강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인 동시에 경영 책임자이기도 하다. 근데 요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이런 조치나 기준들을 반기일에 실시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항목에서 당신은 1년 뭐 얼마 이렇게 징역 이런 식으로 처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앞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계속 법을 통해 가지고 읽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경영자,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거는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행하고 반기일에 점검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조치 그런 것들을 확실히 열심히 해놔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준 그 조금 현장에 이렇게 좀 적용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했던 예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게 시간이나 지면이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같이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쭉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그런 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우리가 좀 많이 숙달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좀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해도, 나름대로 사진과, 뭐, 대책과, 뭐, 이행에 대한 기준을 통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다100% 이해하는 데는, 저도 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관계되어 있는 자료를 한 100번도 더 봤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이런 거 저런 거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나름대로 저도 25년을 시공사 생활, 현장소장 생활하고, 나머지 지금 한 10여 년을 지금 또 이제 안전에 대한 업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시를 쓰는 안전인이잖아요. 시를 쓰려면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 때 썼던 얘기입니다. 시를 쓰려면 사물과 내가 일체가 돼야 시가 나온다 그랬고요. 안전도 우리가 안전과 내가 일체가 돼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시간 투자하고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안전도 저한테 위험을 못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위험을 좀잘 봤으면 좋겠고요.